근데 회장님이 생각보다 젊네? 아, 제가 동안이라 나이는 많아요, 제가. 저기부터 저쪽까지가 이번 화성 뉴타운 부지로 선정될 것 같고요. 이쪽 중간을 거점으로 12페이지가 이제 과장 라인 쪽으로 타고 들어갈 것 같고, 이쪽이 재산에서 손볼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. 예. 네. 저 백과장님 말로는 수익률이 5배라는데 확실해요? 요즘 같은 불경기에 5배 건지는 게 어려운 건데. 아유, 또 의심병 도지셨네. 아,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요. 아니, 그러려 뭐하러 따라왔어 여기까지. 아니, 제 말은 나는 확실히 가자는 거지. 한두 푼도 아니고. 그렇잖아요. 형님, 몇 프로 받기로 했어요, 커미션? 5%. 응, 5%. 제가 10% 줄 사람 물어볼 테니까 이 사람 뺍시다. 야, 어려워. 어떻게 모셔왔는데. 아니, 사장님. 그 확실한 게 좋으시면 저를 찾아오지 말았어야죠. 예? 그 확실한 게 그렇게 좋으시면요, 은행을 가서 저축을 하세요. 돈 꼬박꼬박 넣으면서 이자 먹으면서 사시라고요. 아니, 어차피 푼돈 놓고 목돈 만지려고 이 판에 낀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사람 야지 놓고 간볼 거예요, 자꾸 불편하게? 너 진짜. 아, 그런 건 아니고. 그냥요, 시골 가서 바람 쐬러 왔다 생각하시고 손 터세요. 사장님 말고 돈 받겠다는 사람 줄 섰으니까. 여긴 맛집 많아요. 아니, 맛집 가지 마시고, 이게 진심이 아닐 거예요. 아니, 사장님. 내 과네. 김계장 내 과야. 사람이 화끈하네 아주. 응? 그렇지. 아이고, 눈빛 봐. 살아있어? 응? 어? 그럼요. 자, 야, 그래서 제가 얼마 받으면 될까? 아, 8페이지에 40억. 그 40억 받고 200억 건집시다. 화끈하게. 야, 40억에 200억이면 이게 진짜. 좋네. 그죠? 와, 여기 위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